이따 밤에도 비 소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타프를 안 칠 수가 없어. 여기다가 다시 쳐야겠다. 비 올 때 너무 제가 판단력이 흐려졌었나 봐요. 다시 집어 올려야지. 앞에가 좀 잘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앞쪽을 그냥 시원하게 열어버렸어요. 오늘은 아주 미니멀하게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안에 최대한 전실 공간 사용할 거고, 여기 이따간 여기 바깥에 여기에서 장작에다가 이제 불멍 하려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세팅이에요. 요런 세팅. 이제 뭘 좀 먹어보려고요. 먼저 요거랑 요거 동태전이랑 요거 맥주 한 캔 먼저 먹으려고요. 아니다, 일단 맥주 먼저 마셔야겠다. 어? 이거 물아? 뭐야? 저 이거 알콜이 없네? 논알콜 사왔구나. 이런 진짜. 그러면 하나 더 먹어야지. 이제 동태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딨냐? 프라이팬 꺼내고 기름 둘러서 그냥 데워주기만 하면 된대요.
잘 먹겠습니다. 이제 막걸리를 먹어볼게요. 맥주는 눈알코올이기 때문에 뭔가 알코올을 먹고 싶네. 오늘은 화성 생막걸리를 가져왔어요. 됐다. 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는데요? 아, 나는 왜 또 맥주를 또 논알콜로 사왔냐. 불멍을 해볼까요? 오늘 저녁에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늦게 하면은 아예 저거 장작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 불멍 하려고요. 으쌰, 오덕테이프도 꺼내볼게요. 오랜만에 꺼내는 것 같아. 오늘은 그래도 여름 캠핑치고는 비가 와서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비가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요. 여기 잣나무숲도 너무 시원하고. 근데 불씨가 어디로 날아가는 거니? 이런? 이런? 조금 더 꺼내놔야겠다. 오늘 저녁은 바지락 칼국수 먹을 거예요.
김치가 없네. 이런. 아, 김치 가져온다는 걸 깜빡했다. 이제 나는 국수, 바지락 국수를 먹을 거예요.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비법 소스를 넣고 끓이래요. 끓었으니까, 끓고 있으니까 이거를 넣어줍니다. 아이고야. 조심조심. 으쌰. 너무 취하지도 않고 화장실만 가고 싶어지는 이런 술을 사왔어요. 나 왜 그랬지? 아, 김치가 필수인데 겉절이가 화가 나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보이죠? 비려. 진짜 조개 들어간 것처럼 약간 비린 맛이에요. 그러니까 더 맛있어. 맛있다. 이따 하나 더 끓여 먹어야겠다. 오늘 얼음이 좀 남아서 아이스 초코를 해 먹고 잘 거예요. 원래 일기예보에서는 9시부터 비 온다 했는데 비는 안 올 것 같아요. 아마 새벽에 조금 내리는 정도? 아이스 초코 완성. 달다. 아까 먹다 남은 막걸리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그거 먹고 잘 거예요. 프라이팬이 하나도 안 달궈졌었구나. 이런. 너무 성급하게 넣었다. 이런. 이제 아까 먹다 남은 막걸리를 먹고 자러 들어가려고요. 끓는다. 물을 왜 지금 들어와? 왜 지금 오는 거야? 이것만 먹고 들어가야겠다. 너무 가깝다. 텐트 전실 쪽으로 왔어요. 아주 씨. 근데 이 막걸리 엄청 맛있네요, 진짜.
이제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게 저희 조명. 제발 비가 조금만 내렸으면 좋겠어. 제발. 오늘은 그만 여기서 자려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일 걱정되네. 하지만 일기예보에는 내일은 새벽 5시까지만 오고 아침에는 분명히 비 안 온다 했거든요. 제발 기상청이 맞길 바라면서. 와 근데 비 진짜 많이 와요. 제발 텐트에 물이 안 새길 바라면서. 아 망했다. 밖에 안 치운 거 있는데. 아 이제 자볼게요. 일단 내일 아침에는 비가 그쳐 있길 바라면서. 어제 비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철수날 화창하면 행운아야 행운아. 우중 캠핑의 현실입니다. 물을 씁니다. 닦을게요.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